성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, 네. 여자들끼리만 사실은 아는 이야기예요. 이게 맞아요. 외음부 관리를 해야 되고, 뭔가 청결제를 써야지 여자는 되고, 이거 다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, 친구랑 오랜만에 이제 만나도, 여름철에는 외음부 청결제를 저도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해요. 네. 저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, 한번 써보니까 이게 안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쵸. 근데 이제 계몽하듯이 저도 제 친구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,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생리 전후로 자기는 굉장히 배도 많이 아픈 스타일이고 분비물의 질이 굉장히 안 좋대요. 예, 그래서 제가 외음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청결제 써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생리 전후에 나오는 그안 좋은 상태 불량한 분비물 그리고 올라오는 냄새 분비물이 또 증가가 되면 여자들이 안 그래도 습하고 바람도 안 통하는데 여름에 굉장히 요즘 찝찝하죠. 요즘 특히 더 진짜 그래. 찝찝해요. 예. 운동 한번 가서 완전 땀 차고 이것도 짜증 나는데 뭔가 분비물 때문에 끙끙하고 팬티 갈아입고 싶고 막 이러면 운동도 제대로 너무 못 싫거든. 하고 중간에 못 오는 하고. 경우 많고 맞아요. 불쾌한 냄새. 네. 여자끼리 있어도 왜 치마 입고 막 여름철에는 치마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냥 덮어서 오물리고 막 이러잖아요. 한 번씩 네. 그 기간 되거나 맞아요. 아니면 분비물 같은 아니 경우에 우리 뭔가 좀 문제가 딸이 올라오고. 남녀공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신경 쓰이죠. 찻반이고. 남자 선생님, 아이고 들어오실 때마다 신경 쓰이죠. 네. 공공 장소에 갔을 때, 잘 우리가 뒤처리 못할 때, 네. 티슈 가지고 아까 가서 전에 보여드렸던 얘로 싹 마무리하면 네. 올라오는 냄새부터 시작해서 외음부 청결 관리 다 되고요. 났습니다. 출산 후에 관리, 출산하고 나면 아기가 나오게 되면 네. 굉장히 헐거워지고 사실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 맞아요. 외음부 환경을 바꾸시고 도움을 주시면 정말 그 탱탱한 외음부 환경까지 다 느끼실 수 있죠. 갱년기 들어가면서 외음부 탄력이 떨어지고 또 뭔가 근지럽고 막 건조해가지고 땀은 나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막 간지럽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. 그럼요. 그동안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세요. 아미니도 유명하고 아 여성청결제를 따로 써야 된다는 것도 아시는데 그쵸.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저는 이렇게 넣는 거나 뭐 어떤 게 부담스럽죠. 있잖아요. 부담스러워. 근데 얘는요 여러분 형태부터 안에 제형감부터 향부터 네. 그냥 매일 샤워하듯이 우리 집에 얘가 거실 화장실에 있어도 손님이 와도 얘 보면서 여성 청결제예요 써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나랑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인 딸도 한 개 쓸 수 있는 얘는 만 3세 여성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. 그쵸. 저희 친정엄마는 폐경이 이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과를 가시더라고요. 엄마 왜 가? 물어봤더니 너무 건조하고 너무 가려워서 그런 고민이 많아요. 있는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그냥 여성이라면 누구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저도 친정엄마랑 같이 사니까 네. 같이 쓰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희 친정엄마도 이 외음부 청결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. 옛날에. 근데 제가 얘를 설명해주고 한번 써보라고 무료 체험을 주니까 너무 좋다고. 아, 옛날에 전문기관 가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외음부 관리하는 그게 이거였나 보다.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엄마가 하는 거예요. 한 번쯤은 여자라면 경험하고 상담받으셨을 네. 내용 중에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외음부 청결제였을 텐데 자 안쪽에 삽입하고 이런 게 아니죠. 그럼요. 씻을 때마다 외음부에 그냥 이렇게 겔 타입으로 겔 타입 굉장히 시원하고 이걸로 촉촉하게 마사지하면서 오 탱탱해 탱탱하게 관리해주고 샤워기로 그냥 헹궈주면 끝. 네. 네.